모 브랜드의 압도적인 SUV가 국내 출시를 코앞에 두고 상세 사양이 공개됐습니다. 사실상 풀옵션급인데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마련됐다는데 가격과 출시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들어 국내 시장에서 다시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렉서스가 주력 SUV RX를 국내 시장에 출시합니다. 그것도 시기가 바로 코앞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신형 TNGA-K 플랫폼이 적용됐으며 소렌토보다 8cm 긴 전장 4890mm, 휠베이스 4850mm를 가진 준대형 SUV인데요. 이전 세대보다 휠베이스가 6cm 길어져 실내 공간을 챙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울룩불룩 입체적인 모습이죠. 전면부에선 후드가 위로 두텁게 솟았으며 덕분에 훨씬 육중해진 느낌입니다. 그릴부의 경우 과거의 스핀들 그릴과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까지의 그릴은 평면적이고 테두리가 명확했다면 신형에선 낮은 무게중심에 집중하고 차체와 자연스레 이어지는 스핀들 바디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그릴 테두리가 명확하지 않은 게 재미있죠. 어댑티브 LED 헤드램 램프는 트리플 빔과 화살촉 DRL이 여전히 보이나 이전 세대보다 램프가 두꺼워지고 좀 더 각져 기계적인 느낌입니다. 측면은 이전 세대와 흡사하죠. A필러를 최대한 뒤로 당겨 후드를 길게 뽑았으며 뒷유리를 크게 눕힌 마치 크로스오버에 가까운 루프라인이 보입니다. 지붕에 굴곡을 줘 마치 쿠페형 SUV처럼 연출했네요. D필러를 검게 칠해 플로팅 루프를 만드는 등 다채롭습니다. 이 측면은 전체적으로 유려한 맛이 나지만 토요타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전륜구동 기반 차량이기에 프론트 오버행이 긴 게 좀 아쉽죠? 이런 비율 부문에선 후륜구동 플랫폼의 제네시스가 훨씬 나아 보이네요. 차체 하단에서 뒷펜더 쪽으로 가는 두터운 볼륨감도 눈에 띄는데 일본 차만의 과감한 터치가 흥미롭습니다. 최대 21인치의 휠이 탑재되죠. 후면부는 아주 새로운 맛입니다. 와이퍼가 위로 숨어 뒷유리가 깔끔하며 중앙에 렉서스 레터링 아래로 좌우가 길게 이어진 테일램프가 시선을 끕니다. 기존 테일램프는 다소 뭉툭하고 가운데를 크롬으로 입는 형태였다면 이번엔 마치 고무줄을 늘린 듯한 긴장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테일램프 끝자락에 많은 L자가 새겨진 디테일들이 재미있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뀌었는데요. 가로선을 우선하는 수평적인 디자인이며 운전자의 매우 집중된 구성을 보여줍니다.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은 아니지만 중앙에 창이 부착됐고 메인 디스플레이는 14인치로 큼지막합니다. 공조기는 디스플레이 터치와 물리 노브를 혼용하죠. 송풍구는 훨씬 축소됐으며 아담하게 솟아오른 가죽으로 감싸진 기어봉이 눈에 띕니다. 64개 색상의 부드러운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를 감싸죠. 2열 공간은 언제나처럼 여유롭습니다. 이 밖에 세미 안닐링 가죽 시트, 1열 열선 및 통풍, 2열 열선, 파노라마 선루프, 무선 애플 카플레이,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탑재됩니다. 21개 스피커가 포함된 마크 레빈슨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2열 전동 폴딩 시트, 자동 주차 어시스트, 전자제어 가변 서스펜션, 디지털 룸미러, 전자식 버튼 도어 핸들 등이 지원되죠. RX500H의 F 스포츠 퍼포먼스에선 천연 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내장재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 제원입니다. 이전 세대 대비 90kg의 무게를 절감했으며 엔진에선 기존 6기통이 모두 사라지고 4기통으로 대체됐습니다. 트림은 3가지인데 350H와 450H 플러스 그리고 500H F 스포츠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350H의 경우 2.5L 4기통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 4륜구동 시스템이 조합돼 합산 출력 249마력을 발휘하며 450H 플러스의 경우 같은 엔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탑재돼 302마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인 500H F 스포츠는 2.4L 4기통 가솔린 터보와 6단 자동 다이렉트 4 4륜구동으로 367마력을 발휘하죠. 고성능인 만큼 전용 디자인 패키지와 전륜 6P 브레이크 캘리퍼, 후륜 조향 기능 등이 투입됩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이번 달인 6월 21일 출시하며 사전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가는 미정이나 350H가 9,500만원, 450H가
1억 1000만원, 500H가 1억 1700만원 수준으로 점칩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셜 탭과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